반갑습니다 여러분, 로고홀릭 디자인의 렌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 문서 생성과 그 저장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제 작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설정과 오브젝트의 제어에 용이한 도면의 제작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시면 대체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실 텐데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이 new...이라 적힌 걸 눌러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통 단축키로 진행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설정창이 뜰 텐데요. 이제부터 이 각각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살짝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명칭과 개념들은 모두 최신 버전과 동일하니까요. 강좌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여기 보시면 네임이라는 항목은 말 그대로 이 문서의 제목을 입력해 주는 항목입니다. 보통 나중에 저장할 때 또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바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강좌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프로파일이라 적힌 항목은 그러니까 이 문서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 설정해준 것에 따라 작업에 편리한 규격을 추천해주거나 안내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프린트는 인쇄에 알맞은 규격을 안내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 설정에 맞게 창의 설정이나 표기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설정을 외부로 바꿔주시면 설정들이 웹 업로드용 규격에 맞춰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기습적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1024x600픽셀 이상이면 대체로 내 쌍에서 쓰시는데 무난하시고요. 단, 작은 화면일 경우엔 높은 해상도가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픽셀은 벡터처럼 줄여도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한 픽셀 한 픽셀에 전부 값이 있어서 이것들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수치가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에 주의해서 이미지의 규격을 다뤄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차가 적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 devices는 주로 이제 기기, 안드로이드나 애플사 계열 등의 규격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죠. Video and Film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에 쓰일 이미지 제작에 최적화된 규격을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Basic RGB는 이제 위에 말씀드렸던 웹과 같이 스크린에 표시될 용도의 이미지를 만들 때 유용한 규격을 가이드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유형과 규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나아가서 설명할 컬러 모드의 개념을 아신다면 굳이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서도 저는 항상 인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스텀 설정을 만든다고 해도 프린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 아래에 나와 있는 이 number of artboard는 artboard, 그러니까 대지의 장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적은 수량만큼 별도의 artboard 추가 없이 대지가 만들어진 상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size는 이제 프로파일에 따라 적당한 이미지의 크기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width and height은 size 항목을 쓰지 않고 직접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또 팁! 유튜브는 보통 1920x1080 또는 1280x720픽셀의 그러니까 16대 9 크기의 규격으로 통하고요.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 기준으로 1080x1080픽셀이 통상적인 크기입니다. 유닛은 뭐 말 그대로 길이를 표시할 단위를 뜻하는데요. 실물 인쇄나 편집엔 인치와 밀리미터를 주로 쓰고요. 스크린용 이미지엔 픽셀을 씁니다. 이 밖에도 포인트, 센티미터, 그리고 파이커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깊게 사용할 일은 잘 없으니 우선 여기선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정지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블리드는 재단선이란 뜻인데 보통 서책의 제보는 3mm 정도를 주시고 명암은 2mm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디자인 출력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앞으로 인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색상의 형식을 정해주는 항목입니다. RGB는 이렇게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한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MYK는
디지털 인쇄물의 작업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식입니다. 자세한 원리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뤄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CMYK는 스크린에서 보았을 때 색이 어둡고 탁한 편이고 RGB는 색이 밝고 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ST EFFECT는 점사효과란 뜻인데요. 이 PPI라는 건 픽셀 퍼 인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곱인치의 사각형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인 거죠. 웹에서 쓰일 정도의 어지간히 작은 이미지는 72ppi를 그리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쓸 이미지는 300ppi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뷰 모드는 말 그대로 미리 보기 형식이란 뜻인데요. 일단은 디폴트로 맞춰두고 나중에 인쇄할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540x540픽셀 크기에 300ppi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인 문서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대지가 준비되는데요. 대지에다가 그렇게 그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대지 바깥에다가 별도의 작업 영역을 새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 작업 영역인 대지와 혼동하지 않고 세밀하고 규격화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대지 하나를 이런 작업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정렬을 더 쉽게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덜 헷갈리는 이거는 조금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레이어를 생성해 줄 건데요. 레이어 패널이 보이시지 않는 분은 저처럼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라고 적힌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널이 소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두 번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포토샵에서도 다루겠지만 레이어는 셀로판지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리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위의 레이어가 아래의 레이어를 덮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물론 위의 레이어에 투명도나 블렌딩 모드가 적용되어 있으면 아래의 오브젝트가 비칠 수도 있고요. 이걸 지금 만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층의 레이어를 잠궈서 움직이지 않는 도면과 작업물 위를 지나는 역시 움직이진 않는 안내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알아보기 쉽게 위에는 안내선, 중간은 작업, 맨 아래는 도면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한번 좌클릭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대지박 적당한 위치에 40x40픽셀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생긴 사각형의 테두리도 잊지 말고 없애주시고요. 테두리를 없애주셨으면 이제 정렬을 해볼 건데요. 먼저 단축키를 눌러 그리드를 표시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켜줄 건데 그런데 뭔가 격자에 안 맞춰지는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단축키를 눌러 그리드의 맞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이동해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하기에 앞서 레이어를 잠궈줄 건데요. 레이어 판을 보시면 이 눈 모양 아이콘 옆에 아무것도 없는 칸이 보이실 텐데 이걸 한번 좌클릭해주시면 레이어를 잠궈주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잠궈줄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의 문제점은 유사시에 잠금을 풀었을 때 다른 모든 이런 식으로 럭이 걸린 상태의 오브젝트들이 전부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작업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그 레이어 전체를 잠궈주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이어를 잠궈주시면 이렇게 클릭이나 드래그가 안 되는 게 보이시죠? 도면 작업이 끝나셨다면 직선 툴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도면을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기 전에 레이어 패널에서 안내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수직 수평 따지실 필요는 없고 일단 한 가닥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중심으로 정렬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주실 건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C를 해 주신 후에 컨트롤 F를 누르셔서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정렬이 된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것이니까 보다 작업 시간이 단축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른 데 누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신 채로 90도 회전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Stroke Panel을 불러오시는데 이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네요. 이제 직선들의 굵기를 조정해 줄 건데요. 이 두 개를 전부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신 Stroke Panel에서 굵기를 0.005
정도로 해주시면 이제 적당한 굵기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의 색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나중에 수정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 이 두 선을 그룹화해주시고 이 레이어도 잠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레이어로 넘어오셔서 직선 툴 선택해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Alt 키를 누르신 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이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동해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동되면서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이거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렇게 복사를 적당하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회전 툴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모든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안내선 가운데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좌우 클릭을 딸깍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 설정창이 뜹니다. 수치엔 120도를 적어주시고 커피를 눌러줍니다. 회전하면서 복사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회전시켜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번거롭죠? 이럴 때 Ctrl D를 눌러주시면 직전에 했던 작업을 반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들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확히는 심볼이죠? 이제 Shape Builder Tool을 선택해서 활성화해 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툴은 잠시만요. 이렇게 선이 맞닿아 있는 닫힌 공간을 하나의 쉐입,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오브젝트가 형성되면 마우스 클릭을 놓는 방식으로. 그럼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릿 키를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대충 작업이 끝났다고 칩시다. 이제 이걸 저장해 줄 건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이게 포토샵이랑은 조금 저장하는 방법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JPG 형식이나 PNG 형식으로 저장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저장이 아니라 내보내기를 해줄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원본이 되는 이 문서를 저장해서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나중에 추가 편집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꼭 작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저장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저장이 끝나셨다면 이제 내보내기를 해줄 건데요. 파일을 눌러서 export...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아래에 단축키 씁니다. 순서대로 눌러야 내보내기 창이 뜨니까 안 뜨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형식 정하고 이름 정하고 아래에 artboard 사용을 활성화시킨 채로 all에 체크해 주세요. 창에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래에 preview 보시면 background color라고 보이시죠? 이걸 바꿔서 배경을 투명이나 하양, 검정,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색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보내진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작업과 저장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번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문서 생성부터 작업 후 저장까지 배워봤는데요. 문서 생성과 저장은 앞으로도 살면서 수도 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아시고 저 또한 먼 훗날 기억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들을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물들은 대부분 아래 링크의 인스타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